everyone who clicked on this video. I finally have time to watch the Promise Singer One Us episode 1. I have been dying to watch this. He's a good dancer. 퍼포먼스와 보컬을 맡고 있고 올해 22살입니다. Tell me what you do. I don't know what you do. Your love is just a memory. 안녕하세요. 저는 원어스의 서호입니다. 제 나이는 22살이고요. 포지션은 팀 내에서 메인 보컬을 맡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어스의 건희입니다. 저는 22살이고요. 팀에서는 먹고 말하고 노래하는 입을 가진 메인 보컬을 맡고 있습니다. 넌 지금 나를 밝혀 그 빛을 따라가는 줄처 어둠 물로 흐른 길 밟고 붉게 덮친 물을 다시 주는 나만의 오션. 안녕하세요. 원어스에서 목소리와 메인 래퍼를 맡고 있는 이도입니다. 저는 이제 23살이고요. 제 특기는 작사, 작곡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어스의 시원이라고 합니다. 포지션은 원어스에서 보컬과 연기를 맡고 있습니다. 저의 특기는 애교와 형제 괴롭히기인데요. 시원이만의 형제 괴롭히는 방법. I bet you he's going to bother Lido out of all the members. What I say? Why? 너 혹시 뭘 살쪘어 안 쪘어? 프로듀스 101이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사실 프로그램을 못 만났다면 사실은 저희도 어떻게 됐을지 모를 것 같은 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여기까지 오기에는 원동력이었고요. 일단 한웅이는 조금 부드러우면서도 파워풀한, 유도는 조금 무게감, 춤의 무게감이 있는 느낌. 그리고 서훈은 이제 제스처를 할 때는 자기가 아는, 멋을 아는 느낌? 시온이는 무슨 안무를 해도 조금 귀여운 느낌이 많이 들고 건이는 약간 재즈 같은 느낌을 잘 하거든요. 좀 늘리거나 성 뻗는 느낌? 그런 느낌 했을 때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데뷔하겠습니다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월말 평가도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저희끼리 진행하던 거를 공개적으로 해서 팬들이 와서 직접 보고 참여할 수 있게 의견도 줄 수 있고 그런 wish I could have been there for that. 그래서 그런 이벤트를 열면서 중간중간 이제 큰 공연도 좀 열어보고 현장 경험을 좀 많이 쌓게 그런 식으로 이제 트레이닝을 시켰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만의 조금 독특한 방식이라고 한다면은 무대를 자기들이 곡 선정부터 의상, 안무 모든 거를 다 자기들이 만드는 거예요. 파트 배분까지. 거의 대부분 저희들은 살짝 보완해주는 정도. 사비 이제 B 파트 환웅이가 창작을 했는데 그 부분은 이미 뭐 손을 안 써도 될 만큼 창작이. Yeah. 멤버 한 명 한 명 개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 똑같이 생기고 똑같은 느낌을 가진 팀이 아니라 독특한 캐릭터들을 다 가지고 있고 팀에서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뻔한 안무일 줄 알았어요. 되게 그냥 선만 뽑고 그냥 포인트만 주는 안무일 줄 알았는데 여섯 명이 각자 이제 개인 파트를 맡아서 짜거든요. 그런데 그 특히 이제 구성을 만들었을 때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 구성이 엄청 이뻐서. 그리고 아이들이 또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편 봐도 제가 조금 무리할 정도로 과한 숙제를 내주거나 과한 좀 요구를 하는 것도 아이들이 수월거리지 않고 잘 받아들였고 잘 따라와줬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데뷔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I think so too. Jay는 이거 하나만큼은 잘한다 약간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춤이란 존재와 춤이 이제 거의 하나인 듯한 존재가 돼버리는 행복을 주고받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긴장보다 설레임이죠. 제가 느낀 이 어떻게 보면 감동? 아니면 슬픔? 밝음, 행복함을 누군가에게도 이렇게 전달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점부터 시작했던 무대가 너무 좋아서 무대에 있는 그 짧은 순간들이 너무나도 행복해서 무대에 섰을 때마다 항상 심장이 터질 듯 하게 너무 막 뛰기도 하고 저렇게 많은 분들께 내 감정을 고스란히 전해줄 수 있다면 감정이 잊을 수 없어서 계속해서 무대를 서고 싶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I think 네, 저희 원어스 처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원어스! 안녕하세요, 원어스입니다. I love their hair. 네, 저희 원어스는 You Make Us의 Us와 하늘한 뜻의 원이 합쳐진 팀 이름입니다. You Make Us. 팬 여러분들이 만들어준 우리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의 힘이 모여 진정한 하나, 원이 되어가는 우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I love their meaning of their name. 모든 것을 쏟아붓고 갈 테니까 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바로 여기가 저희 녹음실입니다. 환기도 잘 되고요. CCTV도 있고요. How cool would it be to go to that in real life? Oh my gosh. 말랑말랑 푸신푸신 하지만 방이 되게 잘 돼요. 여기에 이렇게 엔지니어님께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또 하시기도 하고 이사님이나 PD님들께서 막 여기서 이거 누르면서 권이야 이렇게 권이야 다시 해볼까? 일단 녹음 부스인 만큼 밖에 소리도 안 들리고 안에 소리도 안 나가야 해가지고 일단 방음이 굉장히 또 여기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건 또 팝필터라고 하는 건데 숨소리나 그리고 사람이 노래를 하다 보면 분기물이 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막아주고 좋은 소리를 마이크에 있게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이번 타이틀곡인 발키리도 여기서 녹음을 했었고요. 또 다른 수록곡들도 그렇고
녹음 수업을 연습했을 때 했을 때도 다 여기서 녹음을 하면서 보컬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여기가 바로 저희 안무실입니다. 굉장히 익숙한 공간이. Oh, I would love to visit that. Yes. 여기 이제 보면은 아, 냄새가 저희 땀 냄새와 아. 이제 눈물. 네. 네. 아니에요? 땀과 눈물과 아, 울었어요. 피까지 흘렸어요. 아, 여기도 아 커피가 아 저희가 커피가 났더라고요. 이곳에서 저희가 단체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타이틀곡인 발키리도 여기서 탄생을 했잖아요. 아무도. 예, 저희가 이제 발키리 포인트 한번 여기서 잡았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노래를 부를 테니까 형이 춤을 춰주세요. 셋, 넷, 빛을 발키리 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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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을 발키리. 예, 포인트 한번 하나가 이거고요. 저희 발키리의 핵심 포인트인 매트릭스 퍼포먼스고 이 자리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저희 RBW의 보컬룸입니다. 저희 보컬룸은 이제 여러 가지를 연습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우선 이 피아노는 이제 스케일이나 아니면 직접 반주를 치면서 노래할 수 있게끔 이제 피아노도 있고 또 이제 MR을 틀어가지고 이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스피커 그리고 저희가 또 표정 연습이나 이런 걸 할 때 이제 거울도 있고요. 거울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보통 하루에 2시간씩 이제 파트를 나눠가지고 보컬 연습을 하는데 팀 연습하다가 보컬 연습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보컬룸에 와서 보컬 연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잠시 이제 피아노 스케일을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저는 굉장히 재밌었던 게 보컬룸이 굉장히 숨을 곳이 많아요. 이제 문 뒤에 숨거나 이제 책상 뒤에 숨거나 아니면 이거 의자를 가려서 피아노 밑에 숨거나 하면서 멤버들이 저를 찾으면서 약간 고뇌하는 게 굉장히 재밌거든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Of course he would like that. 앞으로도 보컬룸에서 저의 보컬 실력을 뿜뿜 올리기 위해 더 열심히 보컬룸에서 앞으로도 연습할 거고요. 또 멤버들을 더 놀리기 위해서도 잘 활용할 겁니다. 보컬룸. Of course he would. Oh my gosh. 안녕하세요. 원어스 시원입니다. 제가 저희 회사에서 소개시켜드릴 곳은 라운지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모든 분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저희 라운지에 또 오게 되면은 이렇게 팬 여러분들이 기념일이나 생일 때마다 보내주신 이런 케이크들이 또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라운지를 또 둘러보게 되면은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 하는 곳인데 생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일 엽서를 해서 저희 사진으로 사인을 해서 또 그런 드리는 이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요. 저희 굿즈들도 파는 곳입니다. 라운지에서 이제 추천 메뉴는 마늘빵이랑 또 리얼 딸기 라떼가 진짜 맛있거든요. 시원이가 라운지에서 추천하는 리얼 딸기 라떼입니다. I need to visit there. 진짜 많이 들어가 있고 색깔도 엄청 예뻐요. Oh my gosh. Oh. 공잠 무대는 굉장히 오랜만인데요. 이곳은 네, 바로 저희 RBW의 자랑인 공연장입니다. 이곳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왔었는데요. 연습생 시절에는 평가도 이곳에서 봤었고 또 팬분들과의 첫 팬미팅도 이곳에서 하고 또 공연 준비 등도 이곳에서 하면서 굉장히 저희들의 많은 추억과 짬이 젖어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갑자기? 네, 그럼 공연장을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앞으로는 이제 저희 원어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볼까요? Let's
힘차게 한번 읽어줘. 이름 없는 소년 소녀의 마음을 사로잡으세요. 지금부터 이름 없는 소년 소녀를 원어스의 팬으로 만들기 위한 도전이 시작됩니다. 없으면 저희가 지워주면 아, 귀여워. 대박. 어머. 이 친구가 소년 소녀인가 봐요. 굉장히 어쨌든 저희가 이 친구들의 이름을 한번 지어볼까요? 어 정말 그러기 편하게 일단 그 후보를 좀 정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생각한 거 한 명 있어. 얘는 생각해 본 게 있어. 뭔데? 찰스 어. 지구랑 잘 해석해 줘. 지구랑 So where they say that? 어? 어? 무늬! 어? 무늬! 찰스의 무늬? 찰스와 무늬 찰스와 무늬가 좀 안 나오고 찰스 무늬 오케이 우리에게 입덕할 수 있도록 네, 오늘 하루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예! 파이팅! 안녕하세요. 무늬다. 아, I want to be a guest. 나 찰스 좋아. 집소개한다는 거 그지? 건이야 그러면 찰스 무늬 우리 집 소개 좀 해줘. 찰스 우리 집이야 편하게 누워. 여기서 바닥인데? 방바닥에 누는 게 어떻게? 내가 자주. 솔직히 소파만한 게 없지. 아 근데. 소파는 우리 모두의 침대. 소파는 모두의 침대보다는 너네 셋이 침대. 사실 여기가 열려. 빠르다. 뭔가 점점 더 같이 있을수록 끈끈해지고 저희가 장난도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마지막에 자는 편이어서 형들 먼저 씻어 이러고 저는 마지막에 씻고 자는 편이어서 형들 다 자고 있으면은 이불도 다시 덮어주고 아침에 또 깨어지고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까 정말 그 서로 서로 말은 안 해도 서로 뭔가 기분이 나빠 보일 때 챙겨주는 것도 있고 그런 거 있게 해서 My heart 여기 우리 방이야. 뭐 슬랩스틱 해서 우리가 잠을 자는 침대가 있는데야 찰스를 위해 특별 준비한 선물 있으니까 빨리 입고 Oh my god 여기 있어. 나나 우리가 자는 데라서 뚜뚜루 바닥에 눕혀주자. 됐어. 자 이불 다시 깔아달래. 자 친구는 바닥에 눕지 않는데 어쩔 수 없어. 친구가 입덕시키려면 조건 중 하나 그거래. 맞아. 네 침대에 누워보는 게 입덕 조건 중 하나래. 아 오케이 누워야겠다. 씻은 사람만 올 수 있어. 너 계속 씻고 왔어. 알겠어. 큰맘 먹고 눕혀줄게. 오호. 약간 침대를 신성시 여겨가지고 씻고 잠옷을 입고 침대 딱 올라가서 이불 덮었을 때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멤버들이 침대에 놀러 오면 항상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체크를 하고. 이 침대는 우리 서호형 서호형의 침대야. 만인이 함께. 침대는 소형 침대인데 별로 위생적이지 않아 그래서 위생적이진 않아. 우리가 왜냐면 잘 올라오거든. 입구에 있어서 일단 들어오면서 여기에 눕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리고 여기 소형이 누워있으면 이렇게 딱 좋아. 맞아. 그리고 마지막 저곳은 내 침대야. 침대는 나랑 서우형이 사용하고 있어. 그리고 위층 사용하시는 분들 그 바로 위층이 우리 내 침대야. 이도형이죠. 이제 거기 곳곳에 아령이 숨겨져 있을 거야. 침대에서 잘 때도 아령으로 운동하는 사람이라 저 밑에 보면 아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좀 밑에 이제 아령을 쓰면 초반에는 힘들고 달라진 게 없을지 모르겠지만 꾸준하게 이어가다 보면 이제 아름다운 몸과 건강과 또 이런 등등 아프지 않고 그런 것들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오케이, 오빠를 오케이. 소개시켜줄게. 팔로미. 어, 여기는 이제 우리의 옷방인데 나름 깨끗하다고 나는 생각해보니야. 어, 우선 이쪽 칸이 나랑 이도가 쓰고 있는 칸이고, 이쪽 칸 건이랑 시온이, 이쪽 칸 건이랑 시온이, 그리고 여기가 환우이가 쓰고 있는 칸이야. 여기 여기 별로 남자 옷이라 관심이 없게 없어 보이는데 어, 너한테 맞는 옷이 어, 없다. 미안하다. 오늘의 요리사는 건이. 와. 그리고 살짝 풀어. 풀어하고 맛있어요. 이러면 또 먹어야지. Are they eating the noodles? 하는 도중에 without cooking them? 재료 먹는 맛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참 맛있는데 간이 안 되네. 아, 이건 진짜 꿀팁인데. Oh my goodness. 짜장라면 끓일 때는 무조건 프라이팬에 끓여요. 끓여요. 불을 받는 면적이 넓어가지고 물이 빨리 날아가고 끓으면서 면발이 잘 먹어요. 이 국물 라면에 햄을 넣을 거예요. 살짝 의심이 되는데 지금 믿고 있는 척 해보려고요. 뭔가 부대 라면이 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어. 이 팀의 짜장라면에 잠깐 관심을 뒀습니다. 아니면 찐 거 가위가위보? 가위가위보? 이렇게 두는 거. 일단 내가 하나 먹고 시작한 거지? 아니 아니. 이거 줘봐. 이거 줘봐. 이거 내가 보기에는 무기거든. 일단 먹는 거. 사실 이걸로 치죠. 예, 얘로 얘로. 그러니까 한 번씩 돌아갈 때는 처음 이걸 사실 치고. 사실 이걸로 펭귄을 쳐서 떨어뜨리는 건다. 펭귄 펭귄 떨어지면 어차피 못 먹어요. 예. 펭귄 떨어. Oh, I've never seen that before. Look how good they're doing. Oh! Oh my gosh, it'd be so much fun to have dinner with them. 라면 맛이 나네요. 놀랐어. 여러분 이거는 진짜 꿀팁입니다. 짜장라면은 무조건 후라이팬에서 끓이면 실패가 없어요. 면을 먼저 끓이고 짜장국을 나중에 섞는 분이 간혹 계시는데 안 돼요. 왜 안 돼요? 물이랑 짜장국을 끓여놓고 후라이팬에 면을 넣고 끓으면 I see what he's saying. 우리 손님들은 안 챙겨줘? 아, 얘들아. 영기. 자, 반반 라면이야. 너네들이 나눠 먹어. 이제는 제가 그냥 가족 같은 존재가 돼버린 것 같아요. 실제 엄마, 아빠, 부모님보다도 더 자주 맨날 봐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항상 붙어다녀서 사실은 떼어져 있고 싶기도 하거든요. 항상 너무 붙어있기도 하니까. 근데 또한 잠깐 실 떨어져 있으면 또 뭐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어버렸나 싶기도 합니다. Hey, that's good. 아, 그런 게 어딨어. Somebody else was the one who cooked.
춤은 대놓고 보너스의 프로미싱어 이호빈입니다. 둘이 날 팔고 와. 이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요새 말이에요. 서우영이 이도가 his reaction. 시온이가 I gotta re-say that. Wait, wait, that's not the right spot. Okay, here we go. See who? I've been so busy. I'm still choking. Oh, oh, I love that. Oh my goodness. I'm at a loss for words. I forgot what I was going to say. Well, anyway, I absolutely love them. I probably love them too much, if that's possible. I gotta watch episode 2, but I'm getting low on time. Hopefully I can watch it soon, but yeah, please let me know what you thought. Please, I need some 1S fans to talk to me. That sounds too desperate, oh my goodness. Anyway, just let me know what you thought. Thanks for watching. 안녕.